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톡쇼이드 보라 롤링 덤벨로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톡쇼에드 보라 쇼호스트 신보라고요. 미안소리입니다. 제가 특급 게스트를 데리고 왔죠. 맞아요? 핑미. 저 맞아요. 핑미 나를 좀 뽑아달라고 했더니 진짜 뽑아줬어. 오늘 제가 네. 톡쇼에드 보라 스포츠로 예뻐지는 방송하고 있었어요. 오늘 진짜 방송 네. 지금 두개 연속으로 운동을 하고 오셨죠? 이해요? 어쩐지 땀이 지금 땀 냄새가 나 장난이 아니에요. 무슨 근데 이제 소리예요? 정점을 찍을 시간이 왔죠. 오늘 롤링 덤벨로 여러분들 찾아왔는데요. 가격 조건부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왜 어떻길래? 본래 4만 원대더라고요. 네. 근데 오늘은 38,000원. 어머! 심지어는 무료 배송으로 여러분들 댁으로 배송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3만 원대 운동기구를 하나 가져갈 수 있는? 그니까요. 대박이다. 와, 진짜 여러분들 막 운동기구 여러 개 샀다가 우리 뭐 네. 옛날부터 뭐 날씬한 몸매를 원하십니까 했던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러닝머신, 뭐 요즘에는 승마기구 이런 것들 많이들 사시더라고요. 근데 그렇죠. 그런 것들 자리 차지하고 얼마나 쓸수 있을까 이런 것들 고민하셨다면 오늘은요 반영구적으로 사용해 보실 수가 있는 건 물론이고 제조국이 한국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좋다, 좋다. 이런 것들 한번 따져보시면서 오늘 롤링 네. 덤벨로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키 크다, 키 크시다. 아, 키 커요. 다리가 어디가 끝인지 다리끼리가. 모르겠죠. 이렇게 빼면 어디가 끝이게? 어디가 끝이야? 그러면서 제가 오늘 한솔 씨와 또 더불어서 예뻐지는 방법, 원래 그거 있잖아요. 패션 뷰티로 아무리 가리고 막 단점 보완하고 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맞아요. 언젠가는 들통나는 게 있어. 그게 바로 내 발이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봄철이 되면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특히나 여성분들은 잔인한 옷들 안으로 들어가셔야죠. 몸에 딱 달라붙는 티셔츠, 저지 원피스, 쉬폰 원피스 이런 거 입다 보면요. 내가 허리라인이 없는 게 천추의 한이 되고요. 왜 내가 겨울철에 그렇게 먹었을까? 내가 왜 설날에 그 전들을 다 먹었을까? 내가, 맞아. 고민하시잖아요. 내가 왜 돌아오는 SS 시즌을 잠시 잊고 살았을까? 그러니까 언제나 봄은 여지없이 돌아오고요. 네. 여름철에 우리는 벗어야 됩니다. 아이고, 너무 표현이 왜? 뭐 격하다. 이렇게? 이런 자켓 벗어야 되는데 내 말은 그 말이지. 뭘다 벗으란 건 아니에요. 네. 근데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워터파크 가야 되잖아요. 그때 아무리 좋은 래쉬가드 입고 패턴 잘 나온 래쉬가드 입어도요, 원래 몸매 좋은 사람은 절대 못 이기거든요. 그렇죠. 그분들이 집에서 뭐 하고 있을까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뭐칩 하나 씹으면서 TV 보고 있을까요? 절대 아니란 거죠. 헬스장 가고 수영 다니고 필라테스 받고 요가 받으면서 몸매를 관리하시는 건데 네. 우리는 사실 그럴 시간적 여유도 돈도 없으니까 그렇죠. 기왕이면은 여러분들 저렴한 가격에 운동기구 가져가 보시는데 심지어는 뭐 시간에 관계없이 아침에 잠깐 10분, 저녁에 저녁 먹고 잠깐 20분 TV 보면서 할수 있기 때문에 그게 좋다.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롤링 덤벨이 뭐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우선 이렇게나, 진짜 블루블루블루한 패키지에 담아서 갑니다. 그런데 일단 패키지 자체에도 운동 방법이 나와 있어요. 굳이 우리가 막 상세 설명서가 당연히 동봉이 돼서 갑니다. 네. 그렇지만 요 패키지만 딱 있으시면요. 요거 그대로 따라하시면 돼요. 핵심 운동 20가지만 쏙쏙 담아놔서 낫기 때문에 그냥 이 패키지만 봐도 이렇게 운동하면 되겠구나. 아유, 이 누나가 지금 아주 굳은 의지를 가지고 아주 하고 계시는데 저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이런 운동기구 있으면 만약에 운동을 많이 해보신 분들이나 아니면 뭐 PT를 많이 해보셨던 분들은 대충 이렇게 하면 되겠지 아실 거예요. 근데 운동을 안 해보다가 나 혼자 해보려니까 너무 막막할 때 있어요. 어려워, 어려워. 오늘 뭐라고 해주신 거죠? 잠깐 보고 올까요, 제가? 달려고 왔다고 하세요. 네! 뭐라고 한 거예요? 오늘 맨발 투혼이시라고, 봄봄님이 어머님. 맨발이래요? 아이고, 귀여워. 수고하셨어요. 먼 거리를 또 오늘 제가 한가운데. 아바타처럼 왔다 갔다 할게요. 좀 거리가 좀 멀어서. 네. 그래도 여러분들하고